2년 이상을 끌어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바로 끝났어야 할 재판이 일이 길어지면서 진영이 갈리고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 많았습니다. 이제 1심이 선고된 만큼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 어떤 시기든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의 첫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형이라는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사법적,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 오늘 선고가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왜 중형이 선고된 건지 재판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할 때 취재진 질문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돼 대의 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죄 선고의 결정적 근거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엔 국토부의 공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합니다. 당시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피감 기관장으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발언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의 요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국토부 공문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의무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줄곧 협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했던 국토부 공무원들도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니란 사실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송민성 기자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따라 최대 50m 높이의 거대한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건축계획을 승인해줘 지어진 백현동 아파트입니다. 살벌하죠. 위에 산길 안 다녀요. 위험해 보이죠. 자연 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에 따른 조치가 아니란 겁니다.
여기엔 당시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출석해 용도 변경은 의무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했던 답변이 오늘 유죄 판결에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 장의 패널을 꺼내들었는데 법원은 이 장면을 고의적인 허위 발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21년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백현동 개발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패널을 건네받아 설명합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 대표 선거법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며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가리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당선 목적의 고의인데 패널까지 준비한 게 고의성의 근거라고 본 겁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당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란 이 대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국정감사의 목적과는 무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은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함께 갔습니다. 당시 사진과 영상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골프 치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었는데 재판부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대표 모자에 골프공의 위치를 표시하는 볼마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은 이 사진을 세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벗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감춘 걸로 본 겁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셋이서 함께 골프를 친 건 기억에 남을 만하다고도 했습니다. 시장님 공 많이 잡을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카트 다 몰아주고. 또 의혹이 제기된 뒤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하기까지 김 전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기억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처장이 숨진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이후 출연한 방송 세 곳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 말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유죄를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더 깊게 밝혀져야 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당연히 법에서 잘 판단해서 판결한 것 같은데요. 검찰은 유죄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선고 형량에 대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형량을 더하거나 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이 대표가 벌금형 정도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했던 게 사실인데요. 징역형이 나온 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다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대표가 받은 1년의 징역형은 가중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두 가지 요인을 강조했는데 모두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을 깎아준 요소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에 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재판 결과 예상했을 때 당선 무효형 100만 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형인데 왜 이런 겁니까? 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을 때 형량이 많이 깎일 걸 예상하고 중형을 요청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고 전까지 법 쪽에서도 벌금형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허위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거짓을 공공연하게 말하면 선거 자체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백현동 협박 발언은 당시 국정감사가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단순한 부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으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벌금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인 거죠. 자, 근데 재판부는 선거 결과,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졌어요.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도 감안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거죠? 네, 이 대표의 전과는 네 가지입니다. 과거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적용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통 그 1심에서 중형이 나오더라도 2심이나 대법원 가면 좀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판결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대표가 형을 크게 낮추려면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이 대표로선 선택하기 힘든 외통수겠죠. 감경 영역으로 가지 못하니 벌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 예산 증액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이 뭐 100만 명이 넘는 탄원서를 썼다 이런 말도 있었던데 그래서 무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 대법원 예산을 240억 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예산을 500억 원 가까이 깎은 것과 대조되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구애라는 해석이 많았죠. 동시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내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올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균형 잡힌 판결을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냈던 전임 재판장에 이어 이 대표 사건을 맡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네, 한 판사가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열흘 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정치적 파장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심, 3심 아마 갈 것 같은데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일종의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을 언급하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듯합니다. 이 대표의 첫 반응은 김창섭 기자가 전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바닥에 포토라인을 확인하고 멈춰선 이 대표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례가 정리되자 자신의 심경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초 정도 이어진 발언 내내 이 대표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항소장은 바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법원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를 배웅한 뒤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계속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탄식하거나 분노했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말아달란 이재명 대표 당부에도 법원 앞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약 한 시간 만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내에선 무죄가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예상 밖 판결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 주권을 찬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김남국 전 의원은 유력한 대선 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판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정말 법치 사망의 날이고요. 예. 이 판결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 공정하지도 않고 유죄라 하더라도 너무 과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정적 죽이는 정치 판결이란 공식 입장을 지도부가 내면서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다 걸고 정권 퇴진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황경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2시간 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민주당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은 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향후 민주당의 대여, 대정부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통한 조기 대선을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도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 장외 집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 등의 거리를 뒀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집회에 앞서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비상연석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란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거로 비명계 잠룡들이 꿈틀거릴 여지가 생겼습니다. 당장 해외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떤 행보를 할지가 관심입니다. 조직적인 움직임도 감지된다는데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1심 선고에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하지만 이 대표의 대권 과도에 큰 난관이 생긴 만큼 비명계 잠룡들의 정치적 공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말 독일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귀국 시점을 내년 2월로 미룬 상황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 대표 1심 선거 직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에게 재판 결과를 공유했다면서도 당장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일 독일 현지에서 김 전 지사와 극비 회동을 가졌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이 주축인 원외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원내외 비명계 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초일회 소속 한 전직 의원은 꼭 비명계가 아니더라도 이 대표 대안을 모색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잠룡들이 당장은 몸을 낮추고 있지만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이나 향후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력 시위 속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사죄와 함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반응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30여 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민심이 이기고 법치가 승리했다며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열흘 뒤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의 엄정한 판단과 대장동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의 신속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합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고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서 명룡대전을 벌인 원희룡 전 장관도 수권 정당인 민주당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은 모처럼 전국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반사 이익에만 기댔다간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부 쇄신과 변화를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생각인데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도 여전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11월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반사 이익에만 기대선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여권에 실망했던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을 찾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야당과의 차별화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 여권 내 악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입니다. 야당 공세와 내부 갈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반전의 계기를 잡았지만 대야 공격에만 매몰될 경우 민심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 보복이냐 피의자 방탄이냐 두 쪽으로 갈라져 극한 투쟁을 벌이던 현 정치권의 상황. 그 기저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로 정치권 상황 어떻게든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치부 권영석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이 대표가 법정 나서면서 민심과 역사의 법정 이걸 언급했습니다.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던 한명숙 전 총리의 말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에 흔들리지 않고 민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지자들에게 기대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극한 투쟁의 종지부가 아닌 더 거센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반응 보면요. 이 사법부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재판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부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를 빗대며 군사 독재 시절 사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2심, 3심 재판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다른 재판을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 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건 전략적으로도 도움 안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대표 항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모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표적 수사를 해왔으니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무조건 무죄를 선고할 거라며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유죄를 넘어 당선 무효형까지 나와버렸으니 지금으로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지지자들에겐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중도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당은 아주 반색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반사익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이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여권이 기대하는 지지율 반등 있을까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혀 반사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민주당 내 혼란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아선 민심까지 가져오려면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와 공천 개입 의혹 등 여권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가 잦아질 공산이 큰데 이 같은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민주당 공격에 자주 쓰였던 내로남불 프레임이 이제는 역으로 여권에 씌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아까 한송원 기자가 뭐 한 대표 이야기하면서 반사이익 기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종일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관심이 쏠린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국회를 나설 때와 오후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선고 직후에 이 대표의 표정들을 차순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정오 무렵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을 나섭니다. 미소 띈 얼굴에 웃음소리도 섞였습니다.
그럼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듯한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두 시간 뒤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함성 속에 여유롭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어디선가 신발 한 짝이 날아오는 소동이 있었지만 이 대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법원이 보안을 강화하면서 방청객 입장 시간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신분증 준비.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이 대표는 일어선 채 22분 동안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재판장이 백현동 협박 발언을 유죄라고 하자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굳은 듯 서서 잠시 앞을 바라보다 곧 돌아서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각종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났고 현재 야권의 1인자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 직전까지 갔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선고로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벌금 50만 원에 그치며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친형 강제 입원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나오며 지사직 박탈 위기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입성 이후에도 이 대표는 두 차례 구속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에서 기각돼 가까스로 구속위기를 면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생애 첫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입니다. 당장 열흘 뒤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머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1심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어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을 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다음 사법 리스크는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2018년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소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김 씨는 위증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돈을 고스란히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환을 회피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34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의 형이 낮아지더라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보전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당 재정잔액은 492억 원, 총 재산은 약 698억 원입니다. 재산엔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당사도 포함됐는데 시세는 약 300억대 중반에서 400억대 가까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당 등을 통해 비용 반환을 회피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합당을 하면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빚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도로 나가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에도 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799일, 즉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선거법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을 사법부가 어긴 겁니다. 지연될 시간만큼 깊어진 우리 사회의 분열상은 오늘 서초동 법원 주변 찬반 집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파란색 풍선을 흔들고 이재명 무죄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검찰을 비난합니다.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한다.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엔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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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2년 2개월 만에 열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 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선 이 대표 지지, 규탄단체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양쪽 분위기는 선고 결과가 나온 오후 3시쯤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과 검찰을 비난했고 우리나라 법치라고 여러분들 한 여성은 혼절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같은 시간 반대쪽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체한 거 싹 내려가는 기분이고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경찰은 2,500명을 투입했고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의 발언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후 대법원이 즉흥적 발언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킨 적 없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당시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막힐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7대5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TV토론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고의성과 적극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극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2심과 3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이른바 633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기간이 이미 잘 안 지켜지고 있지 않나요? 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2년 9월에 시작됐는데요. 799일 만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기간에 4배가 걸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가장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기간 통계를 보면 1심은 평균 288일, 2심은 243일이 넘게 걸리는 등 법정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뿐 아니라 다른 현역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봐도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네,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20년 기소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판례에 따라 재판기간 명시를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인데요. 법원 행정처는 지난 9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확정된다면 대권 판도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는 건데 원칙대로 결과가 제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 4개월이 남았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통상 선거 1년 전에는 시작되는 걸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법원에 적체된 사건들이 많고 증인을 다시 심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을 감안하면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신문한 증인도 뭐 다시 또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보충으로 신문하겠다 이렇게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